어제 13도였고 오늘도 13도인데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추워요. 하늘에 빛이 없어. 구름이 너무 많이 껴있어. 내일은 또 눈이 온다네. 오늘 코스트코를 갈 겁니다. 차를 빌려서 집카를 타고. 집카가 뭐냐면은 한국의 소카 같은 거예요. 그 멤버십 카드 만들어가지고 차 이렇게 빌리는 건데 굉장히 저렴하고 싸요. 응? 저렴하고 싸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오늘 이 파티원을 모아서 코스트코 원정대를 만들어서 떠날 겁니다. 같이 갑시다. 고고! 집카를 오후 6시 이후에 빌리면은 32불인가? 32불에 홀 나잇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8시까지. 저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2불을 내고 홀 나잇을 빌릴 거고 친구들을 모아서 4명 정도가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8불씩 이렇게 내서 가는 건데 코스트코를 혼자 가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차를 혼자 빌려서 가기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 원정대. 지금 5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차를 픽업을 해갖고 코스트코로 출발을 할 겁니다. 코스트코는 9시에 닫거든요. 얼른 가야 돼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러시아어라 차가 좀 많거든요. 빨리빨리 갑시다. Let's go go. 너무 귀엽다. 궁뎅이가 너무 귀여워. 집카 찾아 3만리. 저기 있다 집카. 우리 지금 저 350 저거야? 아 왼쪽 거? 이렇게 집카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두 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오늘 이 SUV를 빌렸어요. 32불을 내고 오늘 밤새 탈 수 있습니다. 도요타 거네. 날씨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얼어 죽겠어. 아직 그 집카를 빌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차를 못 타고 있어요. 거기서 사는 것들이 다 무게가 나가고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차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유학생들도 막 세제나 휴지 같은 거 한번 크게 사놓으면은 1년 반년은 잘 먹고 쓰니까 한 번씩 분기별로 유학생 저희 친구들끼리 코스트코 원정대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런 집카 시스템 때문에 아마 더 그게 편하겠죠? 5km 직진입니다. 조비게이션. 코스트코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멤버십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멤버십 카드를 지금 만들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 카드 만드는 게 참 번거로운 것 같아요. 유학을 하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니까 가끔 올 때는 빌려서 오는데 오늘은 다행히 친구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갑시다. 저희 오빠는 탄산수를 너무 좋아해서 탄산수를 사 먹는데요. 어디 가? 아우. 코스트코 거를 써야지. 이건 제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친구가 사다 달라고 해서 심부름 하고 있어요. 30분 만에 쇼핑 다 끝냈어요.
지금 휴지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트렁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저희는 이제 차를 빌렸으니까 평소에 못 가던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식 중국 식당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게 잘 보냈습니다. 코스트코 가서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영수증 길이가 이래. 엄청 길어. 거의 한 400불이 넘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이제 제 친구들하고 다 나눠 쓴 것도 있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그래서 다 섞여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운타운이랑 업타운이랑 막 토론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다녀왔는데 이 전체적인 뷰를 보는 컷을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 옥상에 문이 열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뷰가 괜찮거나 문이 열려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문이 열려있으면 앞으로 거기서 이런 뷰나 촬영을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이 문이거든요. 처음 열어봐요. 열릴라나? 오! 대박! 열려! 오! 우리 아파트에도 옥상이 있었어. 난 몰랐지 왜? 와우. 아, 이게 딱 뷰를 막네. 이 새로 짓고 있는 저희 집 옆에 여기 이 콘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항상 저희 집에 먼지도 들어오고 땅땅땅땅 소리 나고 막 뚜구덩 땅땅땅땅 막 이러고. 여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요.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살짝 무섭고 저쪽에 해지는 것도 보이고 여기.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탁 트여서 진짜 좋다. 여기 위에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좋네. 아, 근데 진짜 춥다. 아, 장바 입고 올걸. 아, 역시 제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옥상에 올라와서 촬영을 해야겠다. 우! 앞으로 저의 영상에서 이런 뷰가 또 많이 보이게 생겼네요. 무서워.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한 20층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여서 막 엄청나게 고층 뷰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탁 트인. 그리고 저는 저쪽에서 오는 이 태양광이 왜 이렇게 좋죠? 눈부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추워. 가야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